자, 안녕하세요. 원포인트 공지의 립밤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의 원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카라 있죠. 카라 끝부분 송곳으로 이렇게 빼다 보면 다 터져가지고 너무 안 예쁘게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을 너무 쉽게끔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, 너무 쉽게 송곳도 안 써요. 오늘 송곳도 안 쓰고 그냥 실루만 툭툭 당기면은 예쁘게 뾰족하게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원포인트를 해드릴게요. 자, 그러면 미싱물을 제가 한번 하면서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보통 카라 뒤집거나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 부분 하는 거 그냥 송곳으로 뒤집는 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. 카라든지 어떤 끝을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쭉 박으실 거예요. 딱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끝에를 이렇게 잘라주시겠죠. 이렇게 잘라주실 거고 이렇게 잘라서 뒤집을게요. 자,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자, 이렇게 뒤집을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송곳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. 자, 이렇게 송곳으로 빼다 보면 뒤집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막 바싹 뒤집다 보면 이렇게 실이 빠지고 이렇게 끝부분이 예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집을 때 끝부분을 쉽고 예쁘게 빠지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. 아까처럼 카라를 준비를 딱 돼 있어요. 카라를 끝에를 빼볼게요. 준비물은 실을 좀 빼주시는 거예요. 실을 한 10cm, 15cm 정도로 이렇게 실을 하나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박아볼게요. 자, 내가 여기까지가 박아야지 되는 데가 포인트를 표시를 해 놓으세요. 자, 여기가 박아야지 되는데요. 그러면은 제가 쭉 가볼게요. 자, 여기까지 박아야지 되는 데에 한 땀을 남겨놓고, 한 땀이, 지금 한 땀만 더 가면은 아까 표시한 데까지예요. 그럼 한 땀만 남겨놓고 여기 부분 실을 요 원단을 딱 들어주세요. 원단을 들어주시고 얘를 실을 딱 양쪽으로 탱탱하게 한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. 바늘에 걸릴 때까지. 바늘에 뚝 걸릴 때까지 딱 밀어주신 다음에 한 땀만, 손으로 이렇게 한 땀만 딱 꽂아줘서 아까 포인트까지 딱 놓으신 거예요. 그 다음 한 땀 놓으신 다음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노르발을 들고 바늘을 이렇게 실을 이쪽 걸 당겨서 잡아주세요. 두 개가. 걸렸는지 한번 당겨보세요. 딱 걸렸어요. 그 다음에 얘를 넣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길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린 다음에 얘가 안 밟히도록 이렇게 뺄게요. 자, 그 다음에 쭉 박아볼게요. 자, 여기까지만 박고 자,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 끝부분을 제가 딱 자를게요. 그 다음에 뒤집을게요. 아까는 송곳이나 이런 게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요. 실만 잡아주세요. 여기만 잡아주시고 당겨만 주세요. 여기만 딱 이렇게 당겨주시면 끝부분이 보이시죠? 끝부분이 뾰족하게끔 자, 끝에를 뾰족하게 빼고 싶을 때는 지금 방법처럼 이렇게 실을 딱 넣어서 끝에를 예쁘게 아주 예쁘게 빠질 거예요. 어떠셨나요?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끔 나온 거 실만 잘 넣어서 미싱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끔 코를 뾰족하게끔 잘 뺄 수 있다였어요. 자, 오늘의 원포인트는 이거예요. 카라 끝부분을 송곳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실 한 가닥으로 예쁘게 뽑을 수 있는 원포인트였어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도 쉽고 예쁘게 카라 끝을 빼보시기 바래요. 자, 그러면 저 림빠는 다음 시간 원포인트 시간에 뵐게요. 안녕.